냠냠이 식구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손맛 할머니가 맛있는 밥상 차렸어요. 이거는 호박잎쌈. 이거는 상추 나물이에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고 이거는 시래기하고 코다리 찜했어요. 이거는 강된장. 이거는 물김치 얼갈이 물김치.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상추 나물 하면 참 맛있다고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상추 나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맛있어요. 아, 우리 냠냠이 식구들 드려야죠. 호박잎 쌈 드려야 되겠다. 호박잎. 봄엔 호박잎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하세요. 너 먹을래? 자. 자, 나도 한 쌈 먹어볼까나. 호박잎 많이 넣어야 돼. 자. 어우,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이게 시골 이 맛 아니면 이거 이런 맛을 모르는 거야. 된장도 아주 심심하니 따지도 않고 뭐 시래기하고 나는 이 코다리가 좋더라고. 그래, 코다리하고 찜을 해봤어. 고소하네요. 너 호박잎 하나 더 쌀까? 응.
저게 얼큰하네. 상추 나물이 얼큰해. 자, 나도 하나 먹으려고. 호박잎쌈. 호박잎도 아주 잘, 아, 부드럽네, 아주. 잘 삶아졌어. 이게 부드러워야 돼. 덜 익으면 호박잎이 깔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삶아져야, 지, 덜 익으면 깔깔해서 먹기가 나빠. 옛날 조상들이 지혜가 있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자, 먹을 생각을 했을까. 이거 아주 잘 삶아져서 쌈하고 상추나물하고 먹어봐봐. 상추나물도 넣었어. 응? 어때? 더 맛있는데? 이제? 맛이 씹히는 것도 있고. 그치? 더 맛있네. 괜찮을 것 같아. 매콤하니 맛있어. 이게 매콤하네. 상추 나물이.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야, 밥이 모자라. 밥이 모자라. 너도 먹고 그러니까 밥이 모자라.
야. 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할까? 강된장이 어떻게 맛있어? 따뜻한 거 맛있냐? 너무 밑에다 깔았더니 꼭 익었네 아주.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다. 이것저것 막 집어 먹었더니 배불러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또 이 손맛 할머니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해서 또 올게요.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세요.